빛 테마파크를 내세우는 충주 라이트월드가 문을 연지 반년이 됐습니다. 없던 시설이 생기면서 새로운 관광 자원으로 가능성을 보였지만 충주시에 내야 할 임대료를 내지 못하는 등 운영난을 겪으면서 다시 논란의 중심이 됐습니다. 집중 취재 이승준 기자입니다. 충주 세계 무술공원에 들어선 라이트월드. 어두운 밤 인적 드문 공원을 갖가지 빛으로 밝히며 입소문이 나고 있습니다. 지난 4월 개장 이후 석달 동안 라이트월드를 찾은 유료 관광객은 14만여 명. 업체 측은 반년 동안 유무료 입장객 40만 명 정도가 들어왔다고 밝혔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충주하면 충주 라이트월드를 굉장히 관광객들이 만족도도 좋고 그런 내용으로 발전 가능성 있게 평가해 주는 것에 대해서 저희들은 힘을 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경영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무술공원을 사용하는 대가로 충주시에 내야 할 임대료와 가설 건축물 등에 따른 이행강제금 등 2억 원가량을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무료 입장이 가능했던 충주 시민에게도 10월 들어 만 원의 입장료를 받기로 했습니다. 한때 70여 명에 이르던 지역민 고용도 20여 명으로 줄었습니다. 충주시가 투자 유치에 급급해 면밀하게 검토하지 않았다는 지적이 힘을 받는 부분입니다. 운영난의 근본적인 원인이 무엇이고 어떻게 해결할 것이며, 또 우리 충주시에서는 라이트월드와 관련돼 있는 사업에 굉장히 비중이 있는 관광 사업으로 생각하고 있는데, 문제가 생긴다면 어떻게 대비할 것인지. 유치 과정과 시민 소통에 문제 없었다는 충주시는 라이트월드의 어려움을 내부보단 외부적 요인으로 보고 있습니다. 저런 사업에 저 정도로다가 계속 6개월 이상 지속적으로 부정적인 보도나 공격이 계속되는데 식당이란들 견뎌내겠습니까? 공장이 견뎌내겠습니까? 대기업인들 견뎌내겠습니까? 또 하나의 변수는 감사원 감사. 10여 가지 의혹에 대한 공익감사 청구에 대해 감사원이 자료를 요구하고 현장 조사를 벌였습니다. 감사에 들어간다면 결과가 나오기까지 6개월 정도 걸리지만 그 자체만으로도 파장이 예상됩니다. 충주 시민이 제기한 감사 청구로 감사원에서 사전 조사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감사원에서 감사를 할지 말지 결정이 되면 그 결과에 따라서 대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개장 전부터 논란이 일었던 라이트월드. 결국 지속 가능한 모델이냐가 관건입니다. 관광객들의 재방문율을 높이고 투자자를 찾아 낼돈 내고 운영한다면 스스로 논란에서 벗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이승준입니다.